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반기, 작년 2020년 하반기 중요 판례에 대해서 무료 특강을 하겠습니다. 요 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무료 특강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이미 2020년 상반기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작년 여름에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하반기, 2020년 하반기 판례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뭐, 제가 광고를 하자면은, 저희가 헌법 중요 판례 250채에 전체적으로 중요한 판례들을 전문으로 실어서 분석해서 실은 책이 있는데, 그게 1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기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떤 거에 중점을 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제 학생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요약집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300페이지도 안 됩니다. 이 요약집으로, 제가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을 보면서 이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보면 어느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또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할 때나 일단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새롭게 요약집을 냈으니까. 근데 요약집만 팔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요약집만 팔면 제 원래 의도가 왜곡되는 거기 때문에 전문을 볼 필요가 있는 판례들은 전문을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전문하고 병행해서 이 요약집을 보면 조금 더 내용을 더다 중요한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거지, 요것만 딸랑 팔아라. 이런, 장사하려고 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0년 하반기.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약합니다. 2020년 하반기 판례가. 제 책이 빈약하다는 게 아니고요.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별로 많이 안 했어요. 2020년에. 그래서 그 내용이 간단해서 오늘은 다른 때보다도 더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판례를 보겠습니다. 병역 준비형 편입 3개월 이내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 여기 이제 비교적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항상 군대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민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승준이 계속, 우리 스티브 승진 같은 경우도 계속 한국에 못 들어온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병역 회피다 이런 거죠. 그 국적법 심판의 대상을 볼까요? 국적법을 보면은 병역 준비형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병역 준비역은 만 18세, 고3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3월 31일까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하지 않으면은요, 이제 병역 의무를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병역 의무를 피할 때까지 국적을 이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적법 14조에 보면은 이탈, 이제 병역 의무를 피해야만이 이탈하고 그 전에는 이탈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병역 의무를 반드시 해야 되지 이탈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적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을 해버리죠. 그래서 관련 조항 국적법 12조 3항에 보면은 결국 이제 저기 현역이나 상근역 전시역 근로역에 편입된 거, 그러니까 현역으로 아예 복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실상 면제 처분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하지 않으면 요 사유가 이제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병역이 어떻든 간에 병역 의무가 해소되어야만이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원래는 국적을 선택권이 있는데 이렇게 제한을 해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사건의 개요에서 보면은 지금 이 청구인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아빠는 미국인이고, 엄마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는 모를 대한민국 국민에도 태어나도 국적을 취득하죠. 그래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하고 미국의 국적 시민권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복수 국적자입니다. 근데 실제 생활은 전부 미국에서 했어요. 전부 미국에서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거 국적 이탈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이게 못한다. 나는 병역 의무를 피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4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국적 선택 기간과 국적 선택 신고의 제한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한되는 기본권은 국적 이탈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요 3월 31일 3개월 18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3개월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 이탈의 자유를 제한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심판 대상 시행 규칙에서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증명서, 이걸 제출해야 됩니다. 병역 가족관계 국적 이탈을 하려면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
결국에는 이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가,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이건데, 그 목적의 정당성,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그랬죠. 왜냐하면은 신체 검사를 받아버리고 난 다음에는 현역이면은 예, 대한민국 적을 버려버리고, 만약에 이제 보충력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면제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적을 선택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기 전에, 그래서 신체 검사를 받기 전에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이 되죠. 근데 피해의 최소성, 자 여기 보세요. 특히 이 지금 청구인 같은 경우는 예, 조금 그 미국에서만 살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헌재가 이런 것들을 좀본 겁니다. 그 보면은 복수 국적자인 남성에 대해서 국적 이탈의 자유가 예외가 없어요. 예외 없이 제한되는데 불구하고 복수 국적자에게 국적 선택 절차라든가 선택 기간에 경과되는 경우 발생하는 제한 등에서 개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별 알아서 하라는 게 알아서 너가 알아서 하라. 물론 이제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는데 이게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저 미국에서 계속 미국에서만 살고 있는데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그냥 미국에서 미국인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실 복수 국적자의 국적 선택 절차 심판 대상 법률조항에 따른 국적 이탈 제한 등의 이해가 부족한 복수자 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 청구인도 그랬어요. 그냥 엄마가 대한민국인이었기 때문에 아빠가 미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뿐이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번에 지금 복수 국적자의 주된 생활지가 대한민국의 체류 또는 거주 경험 등 구체적 사유에 따라서는 사회 통념상 심판 대상 법률조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요게 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국적 그다음에 그세 번째 그 복수 국적자임을 인지하고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하고 할 때는 국적 선택 기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병역 의무 해소 전에 국적 이탈 신고를 일률적에다 표시하세요.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거죠. 다번에 그다음에 그러나 주무관청의 구체적 심사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국적 선택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국적 이탈을 허가하는 방식을 제도를 운용한다면 예, 충분히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 침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예외 없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도 있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이게 일률적으로 전부 제한하고 있다. 최소 침해성의 위반. 그다음에 7페이지 법익의 균형성. 그 밑줄 거는 복수 국적자가 주로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출생 신고조차 되어져 이 사건이 그래서 출생 아예 한국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출생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를 국민으로 파악하기로 실제 병역 준비역에 편입하기도 어렵고 설사 어떤 방법으로 병역 준비역에 편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실적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도 어렵다. 즉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을 제한하면서도 병역 의무 이행을 현실화할 수 없어 법률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는 나번에 보면은 실제로 그 공익 추구에 대해 공익보다는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된다.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거, 그거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지 아니 가족관계 증명서가 뭔지 다 아니까요. 그리고 설령 모르면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가 있어야 정확하게 이걸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내라고 하는 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9페이지. 그러면은 이 사건에서 세 번째, 예외 없이, 지금 밑줄이 앉아 있는데, 예외 없이 이탈을 제한하는 것. 이게 이제 입법자는 주된 생활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는 복수 국적자와 같이 심판 대상 법률조항에 정한 기간 내에 이탈을 신고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정당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예외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외가 없는 게 문제다. 예외를 설정하라. 그래서 단순형 결정을 하면 안 되죠. 요 조항은 여전히 실효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 예외를 설정하는 거는 이제 입법자가 예외를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이거는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합헌 결정을 했는데 요 청구인이 굉장히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이 청구인에게 이제 그런 사유가 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 판례 변경. 그다음에 넘어가서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관 보수 미지급. 공중보건의사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일단은 소집기관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군인보수법 보세요. 군인보수법을 보면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 그래서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 이제 현역이 아닌 사람들이죠. 병역 동면 훈련 소집 및 군사교육 소집된 자, 군사교육. 근데 이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에 소집된 자예요. 그래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수를. 어떤가요, 여러분? 어차피 의사들은 앞으로도 돈 많이 벌 건데,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는 일반 현역군인에 비해서 훨씬 돈을 많이 받죠. 근데 그한달 정도, 군사교육 소집기간 이한달 동안 보수를 안 받는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이 정도는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결국 우리 헌재도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 11페이지 보면요. 11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문단. 군사교육에 소집된 자는 예, 지금 보수를 받지 않죠. 근데 다만 그 밑에 사회복무요원, 옛날에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일부터 현역봉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역 중에서 유일하게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은 이제 공익근무요원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있는 거죠. 현역병하고 지금 그 공중보건사는 현역병하고도 차별을 지금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하고도 차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쟁점. 그래서 이제 이런 차별을 그두 번째 문단 보세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사는 모두 군인의 신분으로 일정한 군사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이다. 그러나 지금 차별이 있죠. 보수를 지급하냐. 그래서 평등권 침해는 두 번째 문제 됩니다. 근데 직업 선택의 자유, 이건 직업 선택하고는 무관하죠. 지금 그 보수를 좀안 줬다 해서 지금 직업, 공중보건의사의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등권 침해예요. 침해가 문제되는데. 자, 네 분의 의견은, 기각 의견은 약 결국 합헌 의견입니다. 공중보건의사와 현역병 사이의 차별. 그래서 그두 번째 보세요. 보수 수준을 보면 공중보건의사는 복무 초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역병에 비해서 4배의 보수를 받는다. 복무기간 전체로 보면 더욱 현저, 그러니까 4배 이상의 받아요. 아무래도 공중보건의사는 의사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현역병은 그 다음에 전투력 향상을 목적으로 복무할 군과, 그래서 훈련 과정에 일부러 행해지는데,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은 복무 기간 내 비군사적인 복무에 종사하게 될 공중보건의사에게 최소한 자질을 소양시키는 것. 그래서 목적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신병교육제에 있는 목적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근데 이제 더더욱 공중보건의사 사회복무요원은 이거는 좀 너무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현역병하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세 번째 문단. 이게 사회복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제도 취지나 병역무 이행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사회복무요원은 공중보건의사나 산학기능요원 등타 보충역과 달리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보충역에 대하여 국가가 현역과 동일하게 강제하는 병역의무 형태로서, 그러니까 현역과 동일하게 강제하는 병역의무 형태로서 지금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민간인 신분으로 현역병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그래서 이게 공익근무요원은 계속 민간으로 복무하더라도, 그 후에 민간으로 복무하더라도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거죠. 현역병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그래서 서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 기각의견의 핵심은 그렇게 쓰지는 않았는데, 결국엔 아까 제일 처음에 썼던 것처럼 현역병에 비해서 4배 월급을 받는다. 근데 신병교육 때한달 정도는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각의견이 이론상으로는 위헌 의견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인이 위헌 의견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한달 정도는 참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면 위헌이 되는 거죠. 아니, 이게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은 고 군사훈련 받때 신병 일종의 우리가 신병 교육 때 기간 동안에 이거를 교육 그 보수를 지급하면서 그 액수라도
사회 이게 공중보건의사도 한 달간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명은 위헌 의견이에요. 그래서 객관식을 보는 사람들은 위헌 의견 읽을 필요 없어요. 객관식을 보는 사람은 그냥 합헌 의견. 근데 주관식을 보는 사람은 혹시라도 사례라든가 이런 기록형이 나오면 저는 위헌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거기 공중보건의사와 현역병의 차별을 보면은 14페이지에 그 위헌 의견에서 현역병이 신병교육의 일환으로 받는 기초군사훈련이나 공중보건의사가 받는 이 군사교육은 기간의 장단만 차이가 있으면 교육과정은 거의 차이가 없다. 현역병은 아마 6주를 받죠. 현역병은 6주를 받고 이게 아마 군사, 그 공중보건에서 4주를 받을 거예요. 그 차이만 있지 실제 내용은 같다. 그 다음에 복무기간의 산입 여부. 요게 지금 밑줄이 안 그어져 있는데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뒤에도 판례가 나오니까 밑줄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신병 교육돼 있는 동안에는요. 공중보건의사는 이거는 복무 기간에도 포함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병 교육돼 있는 기간에는 복무 기간도 포함 안 되고 보수도 지급하지 않고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중으로.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사회복무사 사회복무요원은 더더욱 공익근무요원과는 더더욱 그렇죠. 현역복무 아닌 그 16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사회복무는 보충요원으로서 대체복무. 그러니까 보충요원으로 대체복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안 해주느냐? 보수를 지급 안 해. 더군다나 복무기간 산입 여부. 복무기간에도 공익근무요원들은 그 복무기간에 산입되는데 공중보건의사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따지면 이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식으로 보면은 유언 결정이 더 타당, 유언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객관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합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8페이지. 노인성 질병,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의 장애인 활동급여 신청 제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구조를 보면요. 자, 우리가 장애인들인데, 그 심판의 대상, 심판 대상에 보세요. 5조에 보면은 장애인 5조에서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활동 지원 급여. 그러면 2호에서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활동 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등이 아닌 사람은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노인 장기 요양보호법 관련 정보 보세요. 정의 보면은 노인 등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이 노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 등이 아닌 사람은 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장애인이 노인 등은 안 돼. 근데 실제 노인하고 등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자,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그러면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노인성 질병을 가졌을 뿐이지 실제 노인은 아니죠. 그럼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럼 활동 지원 급여를 받고 싶은데 이거를 활동 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장기 요양 급여만 받아요. 근데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노인성 질병을 갖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갖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는데 평등 원칙 위반해서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번째 줄 보세요. 거기 이제, 실제로 요걸 보면 여러분도, 아, 이게 위헌이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 활동 지원 급여는요, 월 최고 한등이 648만 원이요. 근데 장기 요양 급여는 월 최고가 149만 원밖에 안 돼요. 거의 요게 뭐예요? 거의 4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죠. 그러니까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활동을 할수 있고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만한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노인성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요양 급여만 신청해야 돼요. 이게 너무 크잖아요. 이 액수 차이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 밑에 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65세 미만의 장애인 가운데 일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률적으로 표시하세요.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활동 지원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그래서 노인성 질병을 가졌을 뿐이지 실제로는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을 할수 있는데 질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하는 거, 요거는 위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헌이죠. 그러나 단순 위헌 결정을 해버리면은 활동 지원 지금 신청을 받는 사람도 못 받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등 원칙에 위반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 비교적 요거는 내용이 쉽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1페이지.
군인 사법상 징계로서 영창. 아, 영창제도 드디어 없어졌습니다. 영창제도. 아, 군대에서 정말 영창. 아, 저도 저 우리 전화 받으면 통신보안 뭐 일병 뭐 누구누구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쩌다 전화 받을 때 이제 이게 버벅거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저도 영창 대기 해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창 대기. 근데 이 영창 대기, 저는 영창까지는 안 갔어요. 다행히. 영창 대기해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기분 나쁘면은 특히나 이제 저는 오래전이니까 오래 요즘에는 안 그러겠죠. 그렇게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 동기는 전화 잘못 받았고 영창 갔어요. 전화 잘못 받아. 저는 이제 영창 대기로 다행히 끝났지만 더 기분이 나쁜가 보죠. 그래서 영창 근데 이 영창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군인 그 심판의 대상에서 57조 병에 대한 징계처분 병에다 표시. 이건 그냥 일반 사병이에요. 병에 대한 징계 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는 다음과 같다. 영창은 부대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에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거예요. 감금. 기간은 10월 이내로 한다. 10월 이내지만 실제로 감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을 보낼 수도 있고 10일을 보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가장 결정적인 건 감금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징계권은 징계 사유가 있는데 징계 의결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권을 그 58조의 징계권을 보면은 국방부 장관 각급 부대 기관장 소속 부대 보안화 그 감독에 대해서 징계를 할수 있다. 그래서 병에 대한 징계는 중대장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중대장도 이게 지금 징계권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넘어가서 58조 2에서 2항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 처분에 대한 심의 대상보다는 그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데 거기 보면 다만 병에 대해서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그 다음에 그런 59조 2에서 절차에서 2항의 영창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병의 인권 보호는 군 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친 후에 징계권자가 처분한다. 그냥 이것만 거치는 거예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적법성 심사만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병역법 18조에서 영창 처분을 받은 경우는요. 영창 일수가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미쳐버리죠. 영창 간 것도 성질난데, 그래도, 요것만 없으면 그나마 좀 참을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여기에 있으나, 감금돼서, 이게 봉쇄조를 하나, 어차피 시간은 간다. 이렇게 할수 있지만, 현역 복무기간이 산입되지 않아요. 그래서 3일만 영창 갔다 오잖아요. 3일 제대가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게 영창이 구금에다가 플러스 이 현역 복무기간 산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죠. 굉장히 강력한 처벌입니다. 그런데 너무 절차는 허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헌재가 유형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근데 쟁점에 정리해서 결국 신체의 자유와 제한되는 거고 양가로 2번 23, 왜 병에 대해서는 그 병역으로 한정하느냐, 영창 처분 대상을 하사관과 병이었는데 하사관은 영창을 보내지 않고 이제 병으로만 했었는데 하사관과 병은 서로 다르죠. 요즘에 이제 부사관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군 간부고 병은 그냥 그 저기 의무 복무고 이렇게 그 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차이가 비교 집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등 원칙은 보지 않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인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 목적의 정당성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영창. 근데 침해의 최소성. 거기 밑줄. 징계로서 신체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구금이죠.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영창이라는 게 복무기간의 불산입, 그 분리기에 외부로부터 고립되는 장소에 감금하는 신체 자유 박탈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징계의 한계를 초과해버린 거죠. 이건 징계가 아니라 거의 진짜 굉장히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 다음 밑줄, 영창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징계 사유에 관해서 징계 사유가 너무 넓어요.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너무 넓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경미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영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세 번째 문단, 결국 심판 대상 조항에서 영창 처분은 그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포괄적으로 규정돼서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답번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징계위원회 요거 보시면은 부사관만으로 구성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 징계위원회 의결을 군 법무관이 그냥 확인하는 거에 불과하죠. 그래서 형사 절차에 견줄 만한 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인신의 자유에 대한 이건 침해라고 신체 자유에 대한 최소 침해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나고요. 이게 너무 뭐 구금할 뻔 이게 절차는 너무 허술한데 그리고 사유가 굉장히 넓고 포괄적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사유인데 이거에 가지고 영창을 보내면은 구금 플러스 거기 제대 기간이 늘어나는 거 복무 기간이 늘어나는 그런 불이익이 너무 크죠. 그래서 위헌입니다. 저는 이거 없어지는 게 다행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 제가 그때 영창 대기하라 그랬을 때 등에서 식은땀 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영창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제일 그게 제일 문제라 했죠. 제대가 늦어지는 거. 우리 제대 늦어지면 하루가 늦어져도 열받는데 영창 최장 15일이에요. 그러면 이거 엄청난 피해죠. 하여튼 없어졌습니다. 위헌. 그다음 26페이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금품 약속 행위 가중처벌. 자, 요거는 우리가 계속 지금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를 해가지고 수재죄로 처벌하는 거그 자체는 합헌이라고 했어요. 근데 공무원보다 더 가중처벌한 건 위헌이라고 우리가 제가 강의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공무원하고 동일한 건 합헌 결정이에요. 요거는 공무원하고 동일해요. 저게 특경법 보면은 심판에 대해서 수수액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그래서 5천만 원에서 1억일 때는 7년 이상입니다. 그 관련 조항에서 보면은, 관련 조항에서 사항에 보면은 1억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이죠. 굉장히 강합니다. 그다음에 3천에서 5천일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만 되더라도 이거는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돼 있어요. 5천만 원, 수수액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 1억 이상일, 1억 사이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하는 게 맞느냐? 이게 너무 센거 아니냐? 살인죄보다도 살인도 5년 이상인데, 5천만 원 이상 받았다 해서 7년 이상이냐? 근데 이게 합헌 의견은 예전에 그 의견을 그대로 한 겁니다. 합헌 의견 종례 선례를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 합헌 의견의 밑줄 보세요. 특경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은 5천만 원 이상의 수수를 한 경우에 법정 그 범정과 비난 가능성을 높게. 그래서 법률에 감경 사유가 없는 집행유예. 7년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량 감경 법관의 장량 감경을 하더라도 3년 6개월이죠. 근데 3년이 넘어가 버리면은 이 집행유예가 안 됩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은 안 돼요. 3년까지만 집행유예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지나치게 제한한 게 아니냐. 근데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입법자가 결단을 하더라도 양형 결정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우리 헌재가 약간 코에 걸면 코골인데요. 어떤 때는 집행 장량 감경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형이 지나치다 이렇게 판시한 경우도 있고 합헌인 경우는 집행유예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양형 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합헌인이기 때문에 이제 양형 결정권 침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금융기관 임직원이 계속 이게 돈을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엄벌에 처해야 이게 근절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합헌. 그런데 이번에 좀 바뀐 게요. 5인이 위헌 의결을 냈습니다. 5인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해형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위헌 의견이 너무 가중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으로 의제를 하는 거 그것까지는 합헌이라 하더라도 공무원도 아닌데 너무 공무원처럼 가중하게 처벌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장량 감경을 하면은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거 이거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이분들은 본 겁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자녀 가족관계 등록부 교부 사건. 아, 요거는 요 판례는 보면은 씁쓸합니다. 씁쓸한 게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 가족관계가 붕괴되는 그런 것 판례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이건 이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데 아들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금 이제 부인이 됐죠. 이 부인이. 근데 남편, 이제 아빠는 이 친권자, 양육자도 아니에요. 강력 폭력으로 이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법에 보면은 가족관계 등록부 보세요. 증명서에서 본인 또는 그 14조이랑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은
예, 등록부에 기록 사항을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겨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겨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를 직계 혈족이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들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오죠. 또 이게 가정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계속 가정폭력이 행사되고 찾아와서 막 행사되는데 그 등록부까지 다 띄워보면은 너무 상세한 내용으로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31페이지. 그 밑줄,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 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모든 자녀의 성명, 성별, 본 이런 것들이 다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칙적으로는 본인 배우자 직계 혈족인데, 자, 제한되는 기본권.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 비록 친권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은 직계 혈족이라도 원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제한하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 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을 제한합니다. 근데 그러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가? 이거는 원래는 직계혈족, 당연히 자녀의 거를 떼어보는 거, 요거는 편익증진을 위해서죠. 자녀를 직접 데리고, 미순자를 직접 데리고 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당연히 부모가 떼어보는 거, 직계혈족이 되는 거, 이거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인정되는데, 이제 문제는 씁쓸해집니다. 치매 후 최소성. 가족관계 등록부에 있는 거는요, 세 번째 줄 밑줄에 민감한 정보예요. 민감한 정보. 그래서 이제 민감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개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모, 친족, 혈족, 아빠를 피해서 개명들도 할수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그래서 가족은 모두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가족 개인의 정보를 알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고, 오남용이나 유출에 차단해야 한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제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족의 개인정보를 다알수 있게 하는 거. 아니죠. 아, 미성년자도 자기의 어떤 개인정보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씁쓸하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정보의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은 독립적인 인격체인 개인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섬세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하더라도 이거를 섬세하게 입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최소한도를 넘어선 거죠. 그 다음에 밑줄. 그래서 직계 혈족이기만 하면은 가정폭력 가해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게 이제 제한 없이 청구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이다. 보통의 가정이라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가정폭력에서 이혼했는데 그걸 띄워볼 수 있으면은 이제 아빠를 피해서 여러 가지로 막 개명도 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띄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뭔가 차단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 아빠를. 근데 지금 그런 규정이 없는 거죠. 차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예 그게 없습니다. 아니, 넘어가서. 그래서 34페이지. 그첫 번째 보면은, 아, 그두 번째. 가정, 그 유효가, 어, 이 사건 법률하고 유효같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위한 별도의 조치. 그러니까 이제 가정폭력 가해자가 그걸 볼수 없도록 하는 그런 별도의 조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치매 후 최소성 원칙에 위반됩니다.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되고요. 이런 사람들까지, 가정폭력 가해자들까지 이걸 다 보게 하는 거. 그거는 사익침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단순 유형 결정을 해버리면 어때요? 큰일 나죠. 그러면 이제 단순 결정을 해버리면 보통의 부모들도 띄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입법자가 35페이지,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닌 직계 혈족까지 만약 단순 유형 결정을 해버리면 이걸 뗄 수가 없어요. 법적 공백이 우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폭력 가해자라든가 이렇게 제한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입법자가 입법을 하면 됩니다. 넘어가서 그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요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그 검열금지에 위반되는 사례들로 계속 나온 사례죠. 이제 사전심의. 그래서 의료기기 광고, 의료 광고도 마찬가지였고 의료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구 광고도 결국 사전심의에 걸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뭐 우리가 교과서에 그 사전심의 다 유언 결정이 났죠. 상업 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는 유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38페이지 판단에서
제가 그 음영처 그 앞에 서문에 나서는데 음영처리는요, 이 사건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판례 법리예요. 다른 사건에도 다 적용되는 판례 법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공부할 때요 사건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판례 법리이기 때문에 쭉쭉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밑줄 그어놓은 부분은 이제 워낙 판결문이 전문이 기니까 여러분들이 요 밑줄 그어놓은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판례를 더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의료기기 광고와 표현의 자유, 사전검열의 원칙. 우리가 의료기기 광고는 기본적으로 광고죠. 그래서 광고도, 상업 광고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이 된다. 요즘에는 뭐 그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에 포함이 되면 상업 광고를 하더라도 사전검열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사전검열 원칙이 적용되는데 검열의 요건을 갖췄는가. 그래서 의료기기 광고, 그 다음에 39페이지 양괄 2번.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가? 허가받기 위한 그 허가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가 있는지, 제출 의무가 있죠?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가받지 않은 의사 표현을 금지하는지, 이런 거다 요건을 다 충족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행정권이 주체한 사전 심사 절차가 존재하는지. 근데 이게 행정권이 이게 이제 의료기구 광고를 심의기관을 누가 하냐면은 한국 의료기기 산업협회 사전심의가 되는데, 이 의료기구 산업협의회 산업협의회 사전심의, 이게 민간심의기구입니다. 근데 민간심의기구, 우리가 헌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비록 형태는 민간심의기구지만 실질이 행정주체성을 갖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 헌재가 계속해서 민간 심의기구가 하더라도 이게 행정고 밑줄 두 번째 밑줄 보세요. 라번의 두 번째 밑줄. 민간 심의기구 여기다 표시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행정청이라든가 아니면 뭐 독립적인 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민간 심의까지 다 포함하는데, 민간 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이 개입하여 그 사전 심의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행정기관의 사전 검열에 해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민간 자율기구 형태를 띄었지만 계속해서 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1조의 41페이지 보면 식약청이 심의 기준 등을 개정을 통해서 언제든지 심의 기준 등을 변경함으로써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 밑줄 심의 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의회 그 광고 사전심의 업무 처리의 행정력,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에는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의 절차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객관식에서는 문제나 주관식에서는요, 이렇게 참조조문을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정권이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그 조문을 찾아서 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 주체성을 갖는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조문이 우리의 사례라든가 기록형에서는 당연히 조문이 주어지죠. 그럼 그 조문을 놓고 우리가 찾아서 실제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민간 자율기구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 주체성을 갖는다, 이렇게 찾아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블랙리스트,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화이트리스트라 해서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받았게 했죠. 이게 이제 사실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블랙리스트가 잘못됐다고 하면 화이트리스트도 잘못된 거죠. 하여튼 뭐 어떤 식으로든지 문학에 이렇게 뭔가 불이익을 주는 거, 특히 이건 이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사업 배제인데, 이거는 그 심판의 대상은 조금 지금 잘못돼 있어요. 심판의 대상에서 양가로 1, 정치적 견해에 관한 견해를 수집 보유 이용한 행위, 그 행위 그 다음에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를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은 뭐냐면요, 동그라미 이제 양가로 2번인데, 그러니까 지금 심판의 대상에서 양가로 1, 청구인 윤정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한 행위,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뒤는 지금 편집이 잘못돼서 했지, 그거 버리시고 이 양가로 2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심판 대상은 뭐냐면 주문에 나와 있어요. 주문 2호의 남옥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남옥에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 요게 이제 두 번째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역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에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이거를 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 요 행위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지원 사업에 배제하는 행위. 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도 제가 그렇게 냈잖아요. 블랙리스트 작성, 지원 사업 배제. 요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야, 이거 우리 정권의 입맛에 안 맞는 놈들을 이 한번 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라. 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문체부 장관이 이제 나서가지고 이거를 한 거죠. 그래서 정치적 견해를 수집, 보유, 이용한 행위. 여기 이제 정보 수집 행위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원 배제 지시를 한 행위. 이렇게. 그래서 자기 결정권이죠. 가장 기본적인 건 자기 결정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정보 수집에서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자기가 이제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자기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는 거. 그래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치매 보세요. 치매에서 이거는 개인정보를 이렇게 수집하려면은 이거는 정치적 견해에 입각해서 뭐 정권의 반정부 인사, 친정부 인사 이렇게 하려면은 뭔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령상에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에 법령상에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이걸 수집했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고, 이것도 밑줄 그어놓으세요. 법률유보 원칙. 법률유보 원칙에도 위반되고, 또 나아가서 이거는 목적의 정당성도, 이거는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을 지금 문화예술을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법률의 근거도 없지만 과잉금지 원칙에, 우리가 과잉금지 원칙으로 봤을 때 목적의 정당성마저도 지금 인정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사건 지원 배제. 지원 배제는 결국에는 지원을 배제하겠다, 사업에서. 그러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표현을 했는데 반정부적인 표현을 하면은 지원을 배제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표현을 못 하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역시 법적인 근거가 없고, 이거 역시도 정치적 비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 정치적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그다음에 평등권, 역시 평등권도 침해하고요. 이거는 정부 사업에서 배제하는 거, 다른 신청자와 다르게 정부 사업에서 이렇게 반정부적인 이야기를 했다 해서 배제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평등권에도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평등권 침해.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요 나왔던 것 중에 아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사업의 배제 위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 환매권 발생 기간 제한. 아, 요것도 이제 행정법에서 그나마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판례입니다. 우리가 공용용지 공용취득, 공용침해를 통해서 공용용지를 협의취득한다. 그때 요 사건의 개요 보세요. 2005년 9월경부터 2006년 1월경에 이제 마지막에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결국 협의취득 형태를 띠죠. 그래서 소유권 인정등기를 했습니다. 이제 수용을 당한 거죠. 근데 두 번째 문단 보면은, 두 번째 줄에 2017년 5월 25일, 10년이 지났죠. 2006년으로 계산하더라도 10년이 지났죠. 이 사건 토지를 위 해양 관광 도로 사업 부지가 제외하는 내용의 창원 도시 관략 기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제는 그러니까 공용 수용, 이제 사업을 안 한다는 거죠. 사업 부지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이거 그럼 내 땅인데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돌려달라고 했는데 91조 환매권 보세요. 그 심판에 대해서 환매권은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일 개시일 취득일, 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폐지돼야 돼요. 폐지나 변경. 10년. 근데 요 사건은 지금 10년이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환매권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92조를 보잖아요. 환매권의 통지에서도 환매권은 사업 시행자가 91조 1항에 따라서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 지체 없이 그 환매권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자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통지도 안 해줘요. 통지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10년으로 일률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0년이라는 게 과연 타당한가? 먼저 환매권의 법적 성격. 이거는 이미 우리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환매권은 마지막에 보면 재산권입니다. 내 재산을 이제 공공 필요가 있어서 수용해 갔는데 그 공공 필요성이 없어지면 내 재산을 내가 다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재산권이에요. 근데 환매권을 제한한 거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죠. 내 재산권, 결국 10년으로 제한한 거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입니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가? 일단은 너무 장기간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법률 관계의 안정이라든가 사회 경제적 이용의 효율성 제고 뭐 이런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이 돼요. 어느 정도 기간을 설정하는 거. 근데 이 10년이란 기간이 과연 타당한가? 침해 호체성 보면 요즘에는 예전에는요, 공공 필요에서 수용해가지고 공익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됐어요. 특히나 박정희 전두환 이런 시대 때는 뭐, 한번 결정하면 그대로 됐죠. 근데 지금은 지방자치도 있고, 여러가지 공공단체도 있고, 전부 이해관계가 중첩이 되고, 각각이 다 이렇게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공익사업이 중복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 문단. 이와 같이 공익사업의 불확실성과 소요기간의 장기화 등, 이런 것들인데, 환매 기간을 역시 10년으로 예외 없이 유지하게 되는 거. 10년 예외 없이 10년. 요게 핵심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공공 필요성이 회복된 경우에도 원소유자가 토지 환매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가서 48페이지 밑줄. 이와 같이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10년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을 써보지도 않고 10년 후에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 최소 침해성 원칙에 어긋난다. 그 다음에 역시 원소유자의 그 법익의 기준에서도 10년이 지났던 이유만으로 자기의 원래 소유, 원소유자고 환매권을 상실하는 거, 이거는 심각하게 지금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통지도 안 해주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통지도 안 해주기 때문에 통지라도 해줘야 하는데 10년이 지나면 아예 통지도 안 해준다겠죠? 그럼 손해배상도 청구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다음에 밑줄. 그래서 사업 시행자의 지위나 토지를 둘러싼 이해관계 내 법률 안 관계의 안정 및 해당 토지의 효율적이라는 공익에 중대하거나 공익사업의 실현에 소유권 박탈하는 것. 일단 원소유자의 재산권의 전속을 보장할 기회를 부여하는 환매권의 발생이 취해도 10년이 지나면 일률적으로 요게 이제 10년이 지나면 일률적으로 하는 거 요게 항상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이용 결정을 해버리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단순이용 결정을 해버리면은 환매권을 지금 보장받는 사람도 환매권을 지금 잘못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또 환매에 제한 자체, 만약에 10년을 아예 폐지해버리면은 환매권을 전부 다 행사할 수가 있죠. 10년, 20년 지나더라도.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10년이라는 기간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걸 맞는데 10년이 너무 과도한 제한이다. 이렇게 해서 유형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입법자가 일단 10년 제한을 두는 거는 일단은 그대로, 잠정 적용을, 10년 제한을 두는 거그 자체를 폐지하지는 말고 입법자가 빨리 입법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 자체에는 입법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특이하게요. 이거는 환매권 행사가 아주 급증할 거라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건 잠정 적용이 아니라 적용 중지입니다. 그래서 요 10년 기간을 일단 적용 중지하고 입법자가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개선 입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적용 중지를 했어요. 잠정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법적 공백이 별로 우려가 없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10년이 지난 그 환매권 행사가 많이 나오진 않는다. 만약에 엄청나게 20년, 30년이 지난 환매권 행사가 많다 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생기는데 그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적용을 중지하자. 그러면 일단 적용 중지면은 10년이 넘어도 일단 환매권 청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판례 변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10번 공천 심사 탈락 예비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위반한 사건. 요거는요. 우리 이미 교과서에나 이런데 그 선례에서 헌법 그 351페이지 선례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예비 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에서 공천 심사를 했는데 떨어진 사람 등록하지 않은 경우 요거 이미 헌법 불합치결정이 났습니다. 지역구 그거죠. 우리가 내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는데 내가 민주당에다가 공천을 신청을 했습니다. 공천을 받으면 훨씬 당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공천을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공천이 안 됐어요. 그럼 그건 굉장히 중대한 사유죠. 내가 무소속으로 나와서는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이미 저기 헌법 불합치결정을 했는데 지금 이 사안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그 시도지사에 대한 지자체장의 선거에 대한 기탁금이죠. 똑같은 내용이죠. 지자체장도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가 이제 정당에 추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면은 그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기탁금을 반환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 규정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유형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52페이지. 거기, 밑줄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의 그 밑줄.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자, 예비 후보자가 본 선거에서 등록하려 했으나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당 공천에서 심사에서 탈락해서 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 이르는 객관적이고 예외적인 사유다. 이거는 자기가 그냥 멋대로 내가 그냥 마음이 변해서 나본 후보 안 나가겠다 이게 아니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예비 후보자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 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 행사를 넘은 과도한 제한이 되는 거죠.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입니다. 결국 이건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죠. 20%를 냅니다. 예비 후보자가 이제 본 기탁금의 20%를 내고 시작하는데 공천을 신청했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거는 중대한 사유, 객관적 예외적인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결국 이 사건의 경우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채 선거는 결국 같죠.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형 결정이 난 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거를 여기서도 똑같이 지자체장 선거에서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그대로 내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만 쉬었다가 11번부터 하겠습니다.